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말 조각 대 조각 만남이죠. 두 조각 우리 안드리아스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와,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자 우리 일단 악수부터. 자 일단 우리 안드리아스님 여러분들. 비정상회담에서 예, 그리스 대표였죠? 네, 네. 네, 대표로 나오신 우리 안드레아스입니다. 일단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스에서 온 요즘에 방송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쪼개수로 일하고 있는 그리고 운동 재밌게 그리고 즐기면서 하고 있는 안드레아스입니다. 아, 저 비슷하잖아요. 우리 안드레아스님 저랑 뭐 다른 거 없잖아요. 비슷하다고요? 아, 또 이런 거 하면은 제가 허리까지 좀. 아, 그럼 까불까지 까불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진행할 음식은 뭘까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쉽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만드는 방법 보여줄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단백질 많이 섭취하십니까? 예, 많이 많이 먹어요. 우리 원래도 뭐 닭가슴살하고 이런 집어먹는 고기 많이 원래 먹으니까 네. 따로 섭취는 많이 하진 않아요. 네. 근데 한국 음식은 사실 많이 단백질 많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따로 섭취할 필요가 있어요. 방송 키기 전에는 되게 한국말 잘하셨는데 방송 키니까 약간 좀 어눌해졌는데 컨셉 아니십니까? 아, 지금 한국말 못해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단백질을 많이 필요하다 운동하시는 분 특히나 근데 그렇죠. 이것에서 단백질 파우더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섭취하고 계신데 이것을 보다 좀 더 다채롭게 창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만들 음식은 뭡니까? 그래서 오늘은 팬케이크. 팬케이크. 파워 팬케이크. 파워 팬케이크. Yes. 그리고 파워 프렌치 토스트. 네. 한국 발음으로 네. 프렌치 토스트. 프렌치 토스트. 여자분들에게 머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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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저희가 이제 또 대박인 게 오늘 요리를 만들고 저랑 안드레스님이랑 오늘 어디 가죠? 이태원. 이태원 가서 이태원 프리덤. 그렇죠. 이태원 프리덤인데 이거는 단백질 가루. 아, 단백질 가루. 제가 코코 맛, 내추럴 코코 맛. 내추럴 사용할 거예요. 아, 내추럴 코코 맛이요? 네. 이거는 카카오 닙스가 뭐예요? 카카오 닙스. 카카오 닙스. 제가 원래 머핀 먹을 때 초콜릿 들어있으면 좀 맛있잖아요. 하지만 이거 그런 우리 좋아하는 초콜릿 맛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좋아하는 초콜릿 맛 설탕 많이 들어있어요. 아~ 지방도 많이 들어있고. 오늘가 이거 굉장히 건강한 음식 만드시겠다. 웬만하면 건강한 위주로 하려고요. 그리고 제가 핫케이크 믹스 사용할 거, 할 거예요. 네. 저 원래 안 써요. 네. 이거. 제가 오트밀 가루, 그라인더로 이렇게 갈아서 네. 가루로 만들고 제가 집에서 그런 기계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도 없을 것 같아서 아~ 그냥 편리하게 이런 거 사용하시면 보시는 분들 네. 만들 수 있게 쉽게 그렇죠. 아. 그리스 요거트 자기 본부장 거 신토불이시네. 좀 쓰죠? 맛이 그냥 없는데요. 일단 정량없이 일단 한 스쿱 넣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트는 어느 정도 넣으시는 거예요? 요거트는 거의 250g. 이 그리스어로 그것이 뭐예요? 오레오. 아 오레오예요? 예. 자 네. 여기 오케이. 자 두 손으로 가능하십니까? 가능해요! 자 하나 둘 셋 난 이렇게 한 손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 세 개 정도 하면 됩니까? 예. 자, 그걸 그냥 그대로 넣어요? 예. 아. 오케이. 아, 우리 안드레아스님 혹시 3대 아세요? 3대? 3대? 아니요. 벤치프레스랑 데드리프트랑 아, 3두? 3두? 데드리프트랑 네. 벤치프레스랑 스쿼트 이 세 개를 합쳐서 3대라고 해요. 3대. 3개. 그 몇 킬로 치세요? 다 합치면. 토로. 많이 치진 않아요. 그 아, 많이 치는 경우는 않고 그냥. 그래서 벤치프레스는 110킬로. 오, 오케이. 110킬로는 아, 맥스 하는 거예요? 지금? 맥스. 딱 1RM. 100... 마지막으로 140 했어요. 140. 와, 진짜? 마랑 씨 얼마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160. 160? 스쿼트는 얼마나 치세요? 스쿼트는 100
맥스 해보자고 없어요. 근데 대략 뭐 150? 150? 네. 상체가 더 힘이 세신가 보다. 네. 데드리프트는 즐겨 하세요? 아니요. 아, 안 하시는구나. 네, 데드리프트 많이 안 해요. 런지 많이 해요. 지금 이제 이건 뭐 또 넣으신 거예요? 여기는 핫케이크 믹스. 핫케이크 믹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프로틴 파우더 넣고 카카오 아니 그 그린 요거트 넣고 그냥 계란 넣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팬케이크 가루 넣으시는군요? 맞아요. 그 다음에 호두하고 카카오 닙스 넣을 거예요. 아, 좀 이따가 나중에. 예, 예. 혹시 뭐 운동하면서 프로틴 파우더 말고 또 드시는 거 있습니까? 닭가슴살하고. 저희 스튜 많이 만들어요. 스튜요? 스튜. 카카오 닙스. 카카오 닙스. 아, 이제는 카카오 닙스 여니까 이게 좀 쓴 초콜릿 맛. 네. 오, 괜찮아요. 네, 네. 드셔보세요. 자, 이거를 먹어도 됩니까? 그랑 뭐예요? 자, 물 조금 넣고 물 좀 넣고 왜냐면 그냥 초콜릿 넣으면 뭐예요? 왜냐면 그냥 초콜릿만 넣으면 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 초콜릿 맛 주는 역할이에요. 아, 지금 저희가 이 머핀 네, 이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제는 여기 담으면 됩니까? 맞아요. 진짜 간단하게 우리 만들었잖아요. 아니 근데 맛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너무 건강식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좀 맛이 있어야 되는데. 맛이 있을 거예요. 아, 진짜요? 확실해요. 버터이나 코코넛 오일 살짝 이렇게 타지 않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코코넛 제 발라 드리면 돼요? 네. 아, 오케이. 되게 얼마나 이렇게 그 오븐에 넣어야 됩니까? 세면 15분? 네. 약하면 30분? 180 하면 돼요. 오븐이니까 좀 네. 미리 따뜻하게 해야 돼요. 네. 아, 미리 예열해야 돼요? 네. 이거 준비 이제 예열하는 동안에 저희는 또 다른 음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 우리 안드레아스님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뭐예요? 등 운동. 아, 등 운동? 오, 등 운동 중에 어떤 걸 좋아해요? 저는 neutral grip pull down. 아, neutral grip pull down. 이렇게 휙. 우리나라는 Monday 있잖아요. 네. 무조건 벤치 프레스 하셔야 돼요. 그거는 international. 세계적인. 그런데 아, international이구나. International bench press day. 아. 이 단백질은 그 메이플 시럽 맛이에요. 메이플 시럽 맛. 예. Yeah. 이거 마이프린 메이플 시럽이고 네. 정말 제가 원래 메이플 시럽 많이 좋아해요. 네. 근데 메이플 시럽 먹으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설탕이라서. 아하. 그래서 맛! 메이플 시럽 맛! 이런 맛! 거. 맛! 근데 맛있어요. 아까는 맛보다 건강이 중요하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맛을 좋아해요. 뭐 근데! 네. 둘 다! 둘 다! 아, 둘 다! 뭔가는 좋고 맛도 좋고. 아, 맛도 좋고. 아, 그리스는 어떤 언어를 쓰세요? 그리스 언어 따로 있나요? 그리스 언어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하세요? 어머님은 미국 사람이었고 아~ 그리고 그렇구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요. 저희가 지금 뭐라고 하는데요? 열어볼까요? 준비 다 됐다 얘기야? 이렇게 넣으면 됩니까? 예. 자, 머핀 들어가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머핀 들어가 안녕. 여기 프렌치 토스트는 우리는 여기 6개 7개 정도 넣을 거예요. 6개 7개. 예. 그리고 지금 노른자를 지금 부시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그 요거트하고 단백질 좀 넣었어요. 이제 넣어서. 예. 계피 가루. 솔직히 하나 물어봐도 돼요? 안디라스님은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시죠? 솔직히 말할게요. 네. 한국 오기 전에 네. 정말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아 진짜요? 그냥 평범한 사람. 왜냐면 칭찬 받아본 적 없었어요. 특히 그리스에서는 절대. 그리스에서는 뭐 어떤 게 칭찬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너 잘생겼다 이쁘다 이게 칭찬인데. 재미. 재밌다. 그렇죠. 약간 분위기 진짜. 분위기 메이커들이 항상 더 중요해요. 끼가 더 중요하지 않고 외모 중요하지 않고 그 분위기 어떻게 막 잘 만들 수 있는지. 인싸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 오기 전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국 와서 갑자기 뭐 눈썹이 예쁘다고 뭐 코 크다고 그런 거는 진짜? 몰랐어요. 오, 살짝 부풀어 오르고 있네요. 오, 제가 잘생긴 것 같아요? 한국스럽게 생겼어요. 그런 외국인 배우 중에 좋아하시는 저요? 네. 할리우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할리우드 기준에서 진짜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11에 나오신 그 조지 예! 예! 그리고 흰 머리 있어도 예. 그러니까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되게 좋아해요. 외국 여자들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요? 예. 근데 제가 왜 좋아하냐면 저는 흰 머리 좀 벌써 생겨가지고 나도 나중에 조지 클루니만큼 멋있을 수 있어요. 아 근데 흰 머리 나셔도 어울리실 것 같은데 그래도? 비밀 알려줄게요. 네. 그리스에서 흰 머리 생기면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리스에서는? 네, 지혜로워진다는 의미예요. 아 좀 많이 다르네 한국이랑은.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네, 많이 다르구나. 아 이제 이렇게 올라가 버렸네요. 아, 메인 셰프라고 하고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Dishwasher. 어때요? 지금까지 순조롭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것 같은데! 자. 아이고... 여기... 이거 아 이거 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그래서 뒤집어서 해야 돼요. 아 이렇게 뒤집어서! 호! 왜요? 그럼요. 네, 한국 가서 여자친구 사귄 적 있으세요? 사귄 적이 있어요. 한국 여자친구랑? 네. 와, 그럼 여자친구로서 한국 여자는 어땠어요? 달랐어요. 제가 한번 한입 먹어볼게요. 네, 제가 한번 진짜 먹어보고 제가 굉장히 냉정하게 답변하는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징거워요? 근데 마치 요리 잘한다. 이거 그 메이플 시럽이랑 같이 먹으면 솔직히 말할게요 그 팬케이크 가루 여기 핫케이크 믹스 하면 설탕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맛있어져요 그리고 빵 자체가 맛있으니까 망할 일이 없다 예. 머핀? 와! 머핀 와! 보여줘야 돼 와 이거 보세요 머핀이 와 진짜 이리 가니까 빵 같다 와 진짜 빵 같아요 이제 나 빵 처음 만들어 보거든요 여러분들 와우 혹시 영화 배우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으세요? 저요? 네. 제 입으로 하면 아니 들은 거니까 가끔 뭐 울버린 그 휴 잭맨 그러네 진짜 옆모습이 휴 잭맨 있네 아까부터 영어 굉장히 발음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Can you speak? Can you speak English? Yeah, I do. You do? Yeah, I've been in USA for 7 years. 7 years? Yep. 외국 살다 보니까 외국 여자들랑 사귀었을 텐데 그러면 외국 여자랑 한국 여자 어떻게 달라요? 진짜 honestly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경험이 없어요. 제가 운동만 할 때 그러한 여자 만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너무 리그렛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저한테 좀 그렇게 그런 애들이 좀 있었거든요. 아, good 절고지 guy. 근데 마루한 씨 엉덩이 굉장히 예쁜데? 처음 봤을 때 눈 안 맞추고 엉덩이 봤어. 저는 엉덩이 되게 옛날부터 맨날 그 외국 애들이 nice ass.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섹시해라고 했어요. 아, 나
아, 모르는 사람들 나이스 ass라고 안 하죠. 친구들끼리만 그러지. 친구들끼리 hey bro nice ass I like your ass. 여자가 나는 친구 이렇게 안 하죠. Can I touch it? Not you. Oh. Yeah. 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죠. Yeah. 팬케이크. 자 뭐든지 이제 그리크 요거트로. 자 이제 팬케이크를 만드는데 그릭 요거트 넣고 그리고 메이플 맛에 베이킹 할 때 네. 메이플 맛 최고. 아 최고예요. 왜냐면 어울리니까. 진짜 네. 어울려요. 아 그거 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저 마랑이라는 걸 저를 어떻게 아셨어요? 유튜브도 봤어요. 네. 유튜브도 보고 그리고 뭐 마이 프로틴 리뷰도 하셨잖아요. 아 네네 맞아요. 왜냐면 저도 고민했어요. 어떤 맛 사면 좋을지 아, 고민하다가 마랑 씨의 리뷰 보고 봤었어요. 그래서 어떤 거 굉장히 솔직하게 했었는데 그때. 맞아요. 네. 이거 네? 아니다. 맞아요. 이거 2점. 2점. 네. 네. 아 진짜 보셨다. 그러면 그럼 그걸로 뜯어서 뭐 사셨어요? 예. 어떤 거 사셨어요? 아 그때는 was chocolate. 아 초콜릿 사셨어요? 미안해요. Natural chocolate. 아 natural chocolate. 그 natural chocolate 하고 초콜릿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 둘 중에 아. 자 바나나. 두 개 지금 계신 거예요? 한 개 반. 한 개 반. 오늘 어떠셨어요? 저랑 한번 보시면서. 진짜 좋았어요. 말왕이라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말왕인데요? 그럼 말 너무 잘하시니까. 그 왕인데? 말 중에 왕이라네. 기가 막힌 팬케이크 보여드릴게요. 네. 자, 팬케이크 있습니다. 와! 있습니다. 와! 다시. 이거 다시 해요. 아, 시간 남았어요. 안젤리나 다닐로바가 누구예요? 그 주변에 다른 외국인이요. 같이 출연하는 외국인. 아, 그 러시안. Yeah. 아. 신해요? Yeah. Next time 같이. Action. good idea. Good idea, 그렇죠? 네. 어, 이건 색깔이 좋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드레아스님과 함께한 프로틴 파우더로 음식 만들어 먹기 팬케이크 프렌치 토스트 파워 머핀 세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 그렇죠? 맞아요. 자 일단 정말로 가정적인 남자분이라고 많이 느낀 게 요리라는 게 진짜 세심해야 되고 뭔가 신경 많이 쓰셔야 되는데 정말 그런 게 보였어요. 요리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 걸 느껴서 요리하는 게 좋아하고 루킹 섹시도 좋아해요. 정말 재밌었어요. 마마님은 잘 주셨고 정말 MC 같은 역할보다는 분위기 메이커. 아, 분위기 잘. 또 분위기 메이커도 그리스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 제가 그리스랑 괜찮을까요? 아니요. 아, 아까 이거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진짜 나중에 이제 커버리지는 해가지고 더 푸짐하게 진짜 팬케이크 이렇게 크게 만들어봤고요. 만카로 전해주세요. 도전해보세요. 오케이. 자 일단 지금 시간까지 같이 해주신 우리 안드레아스님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태원에 출연해서. 두 조각들이 팬케이크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생일 뵐게요. 안녕. 로바? 네. 자. 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Honest opinion? Yeah. It's a little bit dry. Dry. Yes. Okay. You got it. I need your nose wipe. She might need some juice. Do you have juice? Oh, all right.